암호 캐릭 시장 유물 바꾸기 시작해서 액트 3 도착하면은 5,000원 바꿔보자. 짠. 대박이다. 대박이야. 일단 엘리트가 길 막고 있으니까 가긴 가야겠고. 나 번개 굿이 없지. 있어야 할게 없어서 허전하다. 정품 스네쿠가 나왔습니다. 제가 찾던 정품 스네쿠 여기 있네요. 암전. 삼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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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중에 뭔가 잘못 생각했다. 귀신같이 연코만 나오네. 야 잠깐만요 선생님. 아이고 이런. 아이고 난. 다음 엘리트에서 고려해보겠는데. 근데 엘리트 피할 길이 없었어. 내 뇌우라도 들고 갈까? 상점에서 카드를 찾아보자. 홀로그램 장화. 컴파일 배터리, 컴파일 배터리 재구성. 승차 좀 넘어가면 벽에 카드 넣는 이벤트 안 나옵니다. 끝발. 이게 디펙트 밸류의 한계입니다. 끔찍하네요. 배터리 육감명.
별거 아니군요. 아이고 유성 넙죽. 유성 투입기 해도 될 거고 핵망치 써도 될 거고 망치가 조금 더 끌리긴 하네. 투입기 넣고 소비되는 대로 집어넣어도 되긴 한데, 근데 유성 타격 3코 나오는 그지 같은 상황이 있어서 4코 가는 게 안전하긴 해. 유성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. 제거하고 엘리트를 갑시다. 여기 세 마리도 체력 상황 봐가면서 일단 상점부터 빠르게 들려고. 거봐 귀신같이 3코로 나오잖아. 귀신같은 게 전기. 소비 안 나오나? 빙하 귀신견 이응채화 엥 영채화 갈까? 어차피 7잔 들어온대. 마참네 7개월 뿡뿡뿡뿡뿡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빵 빠빠빠빵. 아이고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근데 다음 불에서 뭐하지? 잠잘 거 밖에 없는데. 소비도 떴다. 아 근데 소비 강화도 못하는데 넣지 말까? 들어오나 제대로 된 걸로 놓자. 어서오세요. 카카 갓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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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카. 소비 업글된 거 내놔 이 자식들아. 아이 저거 잠깐만 저거 아이 인공물 먹자. 인공물을 이렇게 빼버리네.
뒤로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다. 어차피 다음 불에 써야 되니까 이 정도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. 별 문제가 된다. 너무 아프다. 뚜엑. 아이고 미라 손까지. 아이고 선생님. 이걸 미라 손을 주시네. 잠자면 꼴랑 구사의 게임. 아기 재근통 죽정기 하나 더 나네. 나중 시전 넣을까? 야 근데 코스트는 이제 해결됐는데 여전히 드롭 없다. 이 정도면 코스트는 좀 썩어 날 것 같고. 이렇게 올려주면은 엄청난 코스트가 솟아난다. 드로 좀 더 찾아야 할 수 있는데. 아! 이중시점 왜 안 썼어. 밀집 마렵다. 편향. 밀집 마려울 땐 편향이지. 컴퓨터 하나 더 넣을까? 컴퓨터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. 모자라다 나의 드로우. 축전기 어디갔어? 다음 드로우에 있구만. 세상에. 축전기불.
나중 시전으로 끝을 봐야 될것 같은데. 현자 타임 오기 전에 잡아야 돼. 소매는 애들이 어둠 먹어 돼서 힘들 것 같은데. 아이고. 플라즈마 다중하면 2배 되죠. 컴대 하나 더 쓰는 게 좋았을까? 7댐, 36댐. 흡이 밀집 마이너스 1이네. 상공이라서 손이 낫겠죠. 유타가 더 나을까? 일막 노잼 사각이었는데 까비. 아 이바이바님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하긴 여기서는 창공 넣는 게더 안전빵이지. 덱 밸류가 이제 뚫려 있으니까. 저열? 지금 들어오지 봐야 되는데 왕관은 좀 그런 거 같고. 독구 16차는 장점이 좀 뒤에 있으면은 아귀 저금통을 보겠는데
상점이 다 앞에 몰려있네. 똥겜 책. 저기 왜 이렇게 많아? 멸이 하나만 나와도 덱이 이렇게 세지는데. 드로우 아니면 웬만해서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그냥 유턴 하나 날릴걸. 빵열판 창공이라서 찰떡궁합이죠. 창공 미라서 빵열판. 전등도 괜찮아 보이고 행꽃도 괜찮아 보이고 전등이 좀 더 낫겠지. 전기 왜 이렇게 많냐? 아씨. 컴파일드라이버 어차피 불에서 자야 돼서 구회복. 세상에 폭풍 먼저 쓸 거야. 극제 달력 재구성들. 아이고 재구성. 재구성. 위험한 애들 나오구만.
야, 들어오다 빠졌다. 아이고, 이걸 핸들을 터뜨리네. 어서오세요. 근데 지금 밀집이 그냥 편향에만 들어가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. 기계학습. 창공 한 창 더. 전부 3코스트네. 야, 잭팟. 역시 우리 스네코. 네온이 불타는 이펙트. 밀제프. 큰팔. 세 장 넣어도 되나? 근데 지금 드로가 컴펠밖에 안 나오네. 걷어내기 나오는 게 더 좋은데. 한 장을 제거합니다. 방열탄. 재활용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조개 와서
컴드 뿔. 컴드 너무 많아도 핸드 터져서 안 돼. 방열판도 있겠다, 여기까지 놓자. 세상, 방열판 돌리는 게 제일 편한데. 기생충? 어림도 없지. 아, 영역이 낫겠지. 스네코니까. 아니, 깨시버릴까? 깨시버리자. 홀로그램? 강호도 못하는데. 필요 없겠지. 방열판으로 들어보게 파워카드나 좀 나오지. 방열판님? 어디 계신지? 먼저 썼구나. 미안. 미안해 열판아.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. 무서운 청년치. 전기역할까? 아이, 창공지는 너무 좋다. 아하, 갈팽이 새끼. 아, 짜증나. 왜 쟤만 봐도 짜증이 나지? 방열판 못 썼다.
전기구이 달팽이. 달력살들. 포션 하나 사고 제거 하나 하고 합니다. 밀집? 증폭? 증폭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새마왕 너무 아깝다. 증폭 하나 사바까. 민서 포션 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. 두근두근 거리는 거 봐봐요. 이게 들어오지. 아이고, 참공지는 못 썼다. 아, 비켜봐봐. 안 보여. 프리트지는 건 모드입니다. 영체화일 때 프리트하게 보이게 해줘요. 킹생 바이러스 증폭이 하나 더 났다고? 냉정함 어림도없지. 냉정함 두 줄 되는 것도 모드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. 젠장. 우리 방을 파 뭐함? 느그 방을 파. 저방을 지포스 게임 레디 드라이버.
암 두면 안 나왔을 텐데. 컴파일 드라이버 쓰려면은 냉정한 거 주면 되겠다. 핸드 터지는 게좀 그렇다. 편향 하나 써도 되겠지? 아, 하나 쓸 거면 두개 쓰는 게 낫긴 한데. 근데 편향 안 쓰는 게 밀집 때문이 아니라 드로우 때문에 안 쓰는 거라서. 아니, 뭔 놈의 편향만 나와.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라더니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데. 하긴 기계놈이 해봤자 얼마나 창의적이겠어. 아씨, 근데 없을까? 다음 턴엔 좀 여유있지. 안 때리는 턴이잖아. 아이씨, 잘못 계산했네. 때리는 턴이었네. 정신머리가 없어. 그럼 이제 증폭 편향 쓰고 마무리하면 되겠다. 전기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겠지. 아씨, 미러 소리였어? 밀집 싹 빠진다. 두렵군. 역시 스네코. 독고택 싱싱함. 심장 허접색. 삥.
스네코가 너무 사기야.